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야!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 앞에 풍선이 무려 1,000개가 있는데요. 이 풍선을 다 이렇게 불어가지고 지금부터 풍선 1,000개를 불어서 이 방을 가득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아, 더 이상 못해. 안 해. 이럴 수가. 풍선이 안 들어가요. 야, 들어가. 빠빠라빠, 드디어 다 했습니다. 풍선 1,000개가 지금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는 1,100개를 준비했었는데, 네, 준비하면서 100개 정도는 터졌어요. 와, 진짜 많아요. 허팝은 풍선 1,000개 하면 방이 꽉 찰 줄 알았는데요. 이 방이 제일 큰 방이다 보니까, 네, 꽉 차진 않았어요. 풍선을 불다 보니까 계속 풍선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고글을 쓰고 풍선을 계속해서 불었고요. 여기 있는 풍선은 허팝 혼자 한 게 아니고 친구 두 명이 도와줬어요. 네, 350개, 그리고 허팝이 400개를 불었습니다. 뿌세! 그럼 이제 풍선을 허팝이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투 장갑이 있는데요. 건투 장갑을 끼고, 아, 됐다. 건두장갑 앞에 사포를 붙여줄게요. 사포를 붙이는 이유는 사포랑 풍선이랑 만나면 풍선이 터지거든요. 잘 보세요. 자, 간다! 이렇게 사포가 풍선 터뜨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포를 붙인 건두장갑을 끼고 풍선 터뜨리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여기 있는 풍선을 터뜨려 볼게요. 과연 사포 건투 장갑이 초거대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다!
야! 빠바바바! 야! 야! 풍선 1000개를 다 터뜨렸다가는 네, 이 건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계속해서 겹치고 겹치니까 더 소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허팝이 이 건물에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풍선 터뜨리기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허팝이 오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사포 건투장갑. 이것만 있으면 풍선은 이제 다 야! 근데 오! 오 무서워. 근데 이 사포 건투장갑 너무 위험해요. 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네, 허팝이 풍선 터뜨리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오오. 여러분, 허팝이 풍선 위에 떠다니는데요. 잘 보세요. 자, 풍선이 많다 보니까 안 터져요. 간다. 오오. 오. 지금 허팝이 풍선 위에 떠 있습니다. 오. 오 신기해. 오. 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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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힘들어. 모두들 안녕. 이거 언제 다 치우지?